껴줄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나에게 줄래. 아무도 분명 못한다 해도 나만 너를 보고 있어.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를 하자. 너의 이름을 지금 찾고 있어. 2019년 7월 16일, 인류는 바퀴부터 시작해 승마술, 열기구, 글라이더, 비행기, 그리고 우주선까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구생물 최초로 우주 밖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종족이 되었죠. 2029년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 덕분에 화성에도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 개발은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 발전 덕분에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는 모양새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녹색 에너지가 발전한 덕분에 석유, 가스 기업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전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자체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가상세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제조업 산업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또 무형자산이 산업투자의 50%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제조업이 몰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강점과 무형자산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이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방식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흥미롭고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가면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이 사라졌고, 그것을 1인 미디어가 대체했죠. 또 제약세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약세 같은 경우에는 설탕, 플라스틱, 환경세, 로봇세 같은 개념을 보고 제약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큰 세금원이 되죠. 또 우리는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사이로 한층 더 다가가게 됩니다. 기본소득세라는 개념이 일상화된 것이죠. 이제는 로봇이 완전히 제조업을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실업자들에게 줄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기본소득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개념과 비슷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이 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평균 노동시간은 일주일에 3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군무지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상현실의 발전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체에 장기를 보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고,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계산해서 나노봇으로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죠. 이런 사회는 결과적으로 윤택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적게 일하고 많은 수당을 받게 되었으며, 레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넘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레저나 여행 산업이 크게 흥하고 스포츠 산업도 크게 흥하게 됩니다. 이곳은 화성입니다. 인류는 지난 10년 동안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 덕분에 이제는 화성에 인류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죠. 2022년부터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화성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현재는 천여명 규모의 화성 도시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아르카디아라는 도시였죠. 물론 이 도시가 아직 돔 모양의 도시인지라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의 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아르카디아는 스페이스X의 소유였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자면 유엔 산하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의 소유였 즉 다시 말해 어떤 국가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었죠.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는 유엔에 설립된 유일한 우주분야 상설위원회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직후인 1959년에 설립이 되었죠. 90년대 이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유명무실하다가 인류가 성공적으로 화성 정착에 성공하면서 유엔 우주공간평화이용위원회의 중요도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다행성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위협 등을 조율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아르카디아를 관리하는 임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 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130개국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범인류적인 기구는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이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덕분에 우리는 효율적인 우주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화성을 테라포밍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다른 천체에 지구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화성에 테라포밍하여 화성 전체를 인류의 주거지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또 화성뿐만 아니라 발전된 우주기술 덕분에 화성의 위성인 유로파, 포성의 위성인 타이탄과 엔켈라두스에 대한 테라포밍도 진행할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유엔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들과 각국의 우주개발 기구들과 협력하여 화성을 테라포밍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화성에 대기를 조성하고 화성에 있는 빙하를 녹여서 물을 만들며 핵폭탄을 이용해 기온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인공강우에 필요한 장치들이나 핵폭탄 같은 것을 화성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말이죠.
인류가 이렇게 빠르게 우주기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20년대부터 시작된 신냉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우주 경쟁도 같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화성도시 아르카디아였고요. 엄청난 우주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달에는 LTE 이동통신망이 설치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달기지도 건설되었고요. 또 엄청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주선의 수용량도 많이 증가하여 부분적으로 싼 가격으로 우주 관광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달 궤도 위에 있는 루나 게이트웨이인데요. 국제 우주정거장 다음으로 계획된 우주정거장입니다. 재밌는 점이 지구가 아닌 천체에 건설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이죠. 이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는 데 성공해서 달 탐사는 물론 유인 화성 우주선 건설 지원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셈이었죠.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개발도 엄청났습니다.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민국도 참여하게끔 하면서 폭발적으로 우주기술이 발전했는데요. 이제 우주기술로도 화성에 갈 수 있고 유인 우주선도 쏘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루나 게이트웨이 외부 관측 장치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어진 장치였죠. 루나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화성과 지구 그리고 달 간의 활발한 물류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술 발전이 되었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화되었죠. 신냉전 시대가 돌입되면서 중국과 미국은 더욱더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미얀마를 중심으로 중국이 동남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해버려서 국제정세는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했죠. 거기다가 중국은 아프리카의 뿔을 포함한 중앙아프리카 권역과 마다가스카르까지도 손을 뻗는 데 성공하면서 마치 예전 소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예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위기감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예전 소련의 모습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서히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죠. 물라카이협을 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친중 국가이고 인도네시아는 친미 국가이니 이는 곧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물라카이협은 파나마 운하, 스웨즈 운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요충지였으니까요. 때문인지 전세계 해상 운송량의 20%가량이 이 항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이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인지라 직접 영해를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이에는 섬들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인공섬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공섬 분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해군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전세계 경제는 극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를 안하는 바람에 상황은 급속도로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의 톰코트는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지하며 국제무역을 방해하는 말레이시아는 즉각 해군을 철수시키라 요구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 주석인 천민월도 미국의 이런 대응에 맞받아치며 크라 운하를 착공시키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크라운은 태국에서 기획하는 운하 사업입니다. 태국 운하라고도 말하는데요. 물라카이협 자체가 물동량이 너무 많아서 교통도 혼잡하고 수심도 얕은지라 대형선이 지나가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태국이 운하를 뚫어 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운하가 바로 크라운하였죠. 이 크라운하가 건설되면 동서양을 오가는 상선들이 1200km의 항해 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기술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지 못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서방 세계의 반대가 제일 컸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라카이협에서 가장 큰 항구인 싱가포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라운하가 건설되면 물라카이협 교류를 통해서 얻는 모든 이득을 빼앗기게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리고 서방 세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크라운하에 중국이 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크라운하의 모든 이점을 중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는 그대로 동남아시아의 중국 영역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를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라운하까지 건설하여 남아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모두 친중 국가로 만들어버린다면 미국과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이 크라운하를 착공하겠다고 하자 미국과 서방세계는 노발대발하며 중국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죠. 중국이 저렇게 나오자 미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는 스탠스를 보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자체가 몰락하게 되어버렸거든요. 러시아 경제는 자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수출 금액의 70%가량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부분인 천연자원 대금입니다. 전형적인 자원 수출형 경제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원을 쓰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러시아의 이런 취약한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먹거리를 찾아야 했죠. 근데 그런 먹거리를 찾는 와중에 미국이 이렇게 손을 내미니 안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과 함께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서로 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경제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러시아도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한 것이죠. 그런데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중국과 또 교류를 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미국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국제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화성과 목성 공전궤도 사이에는 엄청난 수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약 3억 3천만 킬로미터에서 5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공간에 다수의 소행성이 모여있어서 이곳을 소행성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현재까지 번호가 있는 모든 소행성들 중 99.4%가 소행성대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소행성대를 24시간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구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없었습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에서도 이런 소행성들을 계속해서 관측하고 있었죠. 근데 이 소행성대에서 갑자기 궤도를 급변경하여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보니 소행성끼리 부딪혀 궤도가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이것을 지구로 보내자 UN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소행성대에 소행성이 많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천체들이 수만, 수십만 킬로미터 간격으로 서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행성끼리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루나 게이트웨이의 외부 관측 장치에서는 이 소행성이 18개월 뒤에 지구로 향한다는 계산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행성 크기 10km의 대형 소행성이었죠. 이 정도 크기는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과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근데 그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소행성이 18개월 뒤에 지구에 부딪힌다는 것이었죠. 천체 충돌 시 예상되는 피해를 나타내는 속도인 토리노 척도 최고 단계, 10단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18개월밖에 남지 않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현재 인류가 신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단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소행성이 지구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